네, 이번 시간은 2021년 2회 대기환경 기사 연소공학 부분입니다. 자, 문제 21번 석탄의 탄화도가 증가할수록 나타나는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탄화도 높을 때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의 매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탄화도가 증가할 때 증가하는 거뭐 있다 그랬나요? 고, 연, 착, 발. 이렇게 다섯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정탄소, 연료비, 착화온도, 발열량 비중이에요. 그죠? 비중.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탄화도 증가할 때 감소한다. 자, 볼게요. 고연착발비, 그러니까 고정탄소, 열, 연, 착화온도, 발, 발열량 비. 그죠? 그러면 휘발분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2번 착화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착화온도도 이제 우리 대부분 뭐할때 높을수록 클수록, 그죠? 뭐 할수록 뭐가 클수록 높을수록 뭐 활발할수록 그럴수록 착화온도가 낮아져요. 근데 낮아질 때 낮아지는 게 있죠. 그죠? 그거 세 가지가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열 전도율, 그 다음에 탄화도, 요세 가지예요. 그래서 활열탄, 요거 세 개만 낮아질 때 낮아지고 나머진 다 높아질 때 낮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세 가지 있는 거 있나요? 활열탄? 없죠? 그러면은 높아질 때다 낮아지는 게 맞네요. 그럼 낮을,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가야 돼요. 낮으면 높아지고 반대로 가니까 맞고, 높으면 낮아지고 반대로 가니까 맞고, 크면 크다. 이게 틀렸죠.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죠? 그리고 간단히 아니고 복잡할수록이죠. 그래서 복잡할수록 어때요? 낮아진다. 그러니까 맞네요. 복잡하면 낮아지니까 간단하면 높아진다. 반대로 가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같이 가는 것과 틀렸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요 지금 21번, 22번 문제는 거의 매번 나오죠. 우리 탄화도 증감, 그 다음에 착화온도 증감은 거의 매번 나오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산형 가스 버너 중 포트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포트형 그러면은 포트형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 너무 디테일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 포트형이 확산이에요. 그죠? 확산연소 하는 겁니다. 우리 확산연소의 특징이 뭔가요? 바로, 네, 역학의 위험이 적은 거죠. 그죠? 근데 지금 포트형도 확산연소인데 역학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죠? 역학의 위험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역학, 방지기, 부착이 필수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확산 말고 우리 예운함연소가 역학의 위험이 크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24번 볼게요. 공기 중 산소 공급 없이, 네, 내부 연료 자체의 산소로 연소하는 거. 이거 뭐예요? 폭탄. 자기 연소. 내부 연소. 1번 정답이죠. 자, 25번 볼까요? 자, 요 문제도 여러분, 일단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온 문제예요. 그리고 새로 나온 문제입니다. 새로 나온 문제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일단은 요 문제에 관해서 이제 적합한 거 찾았으니까 틀린 거 지문은 넣어놨는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COM은 뭔가요? 우리 COM이 있고 CWM이 있죠. 얘는 석탄에 뭘 섞은 거? 오일. 그러니까는 우리 중유 섞은 거고요. 얘는 물 섞은 거예요. 그래서 석탄은 고체이기 때문에, 그죠? 고체보다는 아무래도 액체연료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석탄에다가 물 또는 기름을 섞어서 슬러리처럼,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제 점성 있고 흐르는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액체연료처럼 이용하는 게 이제 요 석탄 슬러리 연료들이에요. 근데 저희 COM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어떤 게 있냐? 얘는 석탄인데 지금 기름을 섞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을 섞었기 때문에 수송이 쉬워요. 수송이 쉬움, 석탄보다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유만 사용할 때보다는 미립화가 쉬워요. 이건 좋은 점이죠. 그죠? 근데 단점은 뭐냐?
중류를 쓰는 연소 장치에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류 바로 적용이 안 되고 연소 장치에 바로 적용이 안 되고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이제 별도로 이제 개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요거 재, 매연 이런 처리가 필요해요. 아무래도 중류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매연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이제 또 단점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분서변에 폐쇄나 마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CWN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가 석탄에 물을 넣어서 첨가제 넣어서 섞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도 역시 수송이 쉬워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먼지 발생이 적더라. 그게 이제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좀 더 우리 교재 있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적합한 거. 별도의 타랑 타이즈 설비가 필요 없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 매연이라고 얘기한 게 낙스 싹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랑 타이즈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개조를 해서 중류 전용 연소 시설에 바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개조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개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 미분쇄한 석탄에 물과 첨가제를 섞어서 이건 뭐예요? CWM이죠. 그죠? 그래서 또 틀렸네요. 4번 체류시간 부족, 연소실내 체류시간 부족, 분서변 폐쇄한 마모 이런 문제는 COM이 가져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